20분 1시 트롯도 저와 함께 하시죠. 이 시간 끝곡은 3943번님 신청곡 황영웅 빈지개, 이용의 미안해 당신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시계만 덜렁매고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는 4월 27일 수원 콘서트를 시작으로 전국 11회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자, 오늘 황용님 소식 전해드릴 게 많은데요. 약간 언짢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있는데 기쁜 소식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도 우리 YTN 라디오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역시 황용님을 사랑하는 찐팬 불리님이 보내셨는데요. 오늘도 라디오에서 울 가수님 노래가 나왔네요. 3월 23일 1시 20분, 바로 어제입니다. 오늘 늦게 글 올려서 많은 분들이 함께 못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울 파라님들 파워는 역시 행동하는 파라님들 사랑합니다. 오늘은 채팅창과 문자 사연으로 가수님의 빈지게 신청했고요. 사연도 잘 읽어주셨고 노래까지 완벽하게 틀어주셨네요.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노래가 나오니 주말이 어찌나 기다려지고 설레있는지요.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사고향님, 오늘도 여지없이 주말이네요. 따뜻한 봄내음이 가득한 화창한 오후 주말에도 일하고 있을 우리 옆지기와 듣고 싶네요. 황희용 가수님의 빈지게 신청합니다. 그리고 불림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바로 주인공이죠. 오늘도 기다려지는 뉴스센터로십니다. 어제 비가 그렇게나 내리더니 오늘은 너무 화창하네요. 어제 빗소리 들으며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빈지게 황용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루비 고향님, 봄바람이 살랑살랑하는 날씨와는 별개로 가끔은 살아온 인생과 청춘이 허무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 멋진 글귀입니다.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 황용 가수님의 빈지게 신청합니다.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황용님은 빈지게를 너무너무 잘 부르고 루비 고향님도 글솜씨가 좋습니다. 레지나야님, 레지나야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차 한잔하면서 황용 빈지게 신청합니다. 많은 분들이 황용님의 빈지게 신청했는데요. 자, 잠깐 들어보시죠. 돌아보면 흔적도 없는 인시계만 덜렁매고서.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우리 창원, 울산, 대전, 매진을 위해서 우리 콘서트 소식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씨, 나도 이렇게 입어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나도 이렇게 입어야 되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차구역. 신열 14번. 강포로님. 어디 계시죠? 한 번, 예. 왜 안 보여주세요? 아, 저. 이야. 계속 올라오시네? 혹시 자매분들은 아니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자매분이시래요? 야,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선물 뭐 멋지고 준비해 주셨겠지. 그죠?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구요. 1열 3번 우이님. 우이님 부부? 응? 누구시라는 거? 어이구야. 대박이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니, 선글라스 끼고서 무대 보이세요? 하하하, 아유, 어제보다 오늘이 좀,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크리스마스를 만끽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분. 이제 4구역. 4열 3번. 여왕별님. 미소 주무세요? 여기서 바로 반짝반짝 하시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이 처음 한마꾸님이 힌트가 너무 컸나? 못된다는 게 아니라, 아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분. 차구요. 11열 20번 짱돌 엄마님. 이름부터 반장창이신데 어디 계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진짜. 또 멋지게 준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짱돌 엄마라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자, 그래서 세 분 모두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나도 이렇게 입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차구역 10열 14번 강포로님. 강포로 어디 계시죠? 한번 예. 왜 안 보여주세요? 이야. 계속 올라오시네? 혹시 자매분들은 아니시죠? 감사합니다. 아, 자매분이시래요? 야, 자매들은?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거 선물 뭐 멋지고 준비해주셨겠죠? 그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4구역 1열 3번 우이님. 우이님 부부? 부부시라는 거?